아,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제가 지금 이제 한 1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계절을 다 일을 해 봤으니까 이제 내가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고, 센터별이나 아니면 부서별로 공정별로 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일단은 협동해가지고 다 같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보다는 게임플레이 위주의 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전부 다 같이 열심히, 개개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하면 우리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건 맞지만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내할 일만 일단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지만, 어떤 날은 좀 몸이 좀 피곤하다거나 어떤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이런 날은 말하기 싫고 그냥 내 일만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아주 적합하게 사람들하고 크게 대화나 소통 없이 그냥 일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혀 사람들하고 소통이 없고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플레이 위주의 업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장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회사에는 대체로 조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 위에 상사라던가 뭐 선임, 사수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 물류센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관리자, 사원 끝이에요, 그냥. 물론 뭐몇년 차라던가 그래도 약간 좀 연차가 있으신 분 이런 정도의 짬 차이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대놓고 어떤 서열을 나눠 놓는다거나 뭐 계급을 나눠 놓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상사 비위 맞추기라던가 아부를 해야 된다라던가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던 게임 플레이 위주의 오늘 내가 맡은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관리자도 직급이 높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업무에 서로의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라고 해서 꼭 상사처럼 대한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라던가 역할이 다른 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 연차, 어떤 공가라던가 이런 근태 신청에 관한 거를 눈치 안 보고 쓸수 있어요. 쿠펀치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연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서 공가를 써야 된다거나, 부서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어요. 뭐 건강검진 같은 거를 부서나 인원이 많은 쪽에서는 지정을 해줘가지고 언제 해라라고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개인 연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능한 가급적이면 이제 막 3일 전에는 신청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진짜 급한 경우에는 당일 연차를 신청해도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중에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친구, 비교적 어떤 근태가 자유롭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주말이나 왜 샌드위치 휴무 있잖아요. 이럴 때 가운데 연차를 쓰는 게뭐 눈치 보인다거나 뭐 신입이라 가지고 이런 거를 뭐쓸 위치가 아니다 누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눈치 없이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써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연차의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오늘 연차 때너뭐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연차 끝이에요. 자유롭게, 그리고 뭐 이유 없이 그냥 다 승인해준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휴일 날도 뭐내 개인 스케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공휴일 날 원하면 내가 휴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명절이나 아니면 쭉긴 연휴 있잖아요. 그때 중간중간에 어떤 연차를 짧게 잘 활용하면은 장기적인 휴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지 않나. 이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거는 퇴근하면 연락이 없어요. 어떤 회사에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서도 회사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뭐 그건 어쨌니 저쨌니 뭐 이런 전화를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퇴근하면 끝이에요. 땡 하면은 그때부터 연락 올 일이 절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뭐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업무 시간에 다 해결하고, 그게 아니면은 다음 출근했을 때 이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어지간하게 심각하거나 엄청 중대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전화 와가지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쿠팡에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이제 지게차 사원이기 때문에 사람과 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라든가 대형 사고 이런 거는 큰 일이지만,
저는 지금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직접 누가 그랬다더라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 정도의 큰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어떤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팔레트에 들어가다가 물건이 넘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물건 파손하면은 그냥 그거를 빼고 다시 계속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관리자한테 말하고 물론 그거 뭐 사유서나 이런 건 작성해야겠지만 물건을 옮기는데 개수가 잘못됐다라던가 다시 세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뭐 전산으로 처리하고 물론 조금 귀찮고 어떤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엄청나게 큰 책임을 져가지고 잘리네 안 잘리네 할 정도의 이런 일은 오징어라면 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퇴근하고 그냥 연락이 없는 것도 그냥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게 중대한 일을 겪을 일이 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소통은 어떻게 하냐면 출근해서 다 같이 어떤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관리자들이 공지를 띄워가지고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각자 뭐뭘 신청을 해라던가 투표를 하라던가 아니면 이런 걸 알고 있어라던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 카톡방에 카톡이 오는 정도지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일이 이랬네 저랬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퇴사하신 분들을 보면은 퇴사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다른 회사나 어떤 데 보면은 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너는 계속 일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뭐 몇 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케이스도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약간 도의적인 책임으로 한 달 전에 보통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며칠 사이에도 뭐 이번 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라고 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퇴사를 하고 어쨌든 다른 곳에 이직을 한다거나를 생각하는 데서도 퇴사하는 일정을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급여가 절대 안 밀려요. 규모가 있고 좀 탄탄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함께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급여가 밀릴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뭐 50%만 주고 좀 있다가 열흘 있다가 50%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통장 뭐 이체 한도가 모자라가지고 오늘 안 보내가지고 내일 좀 보내준다라던가 뭐 예를 들어 월급날이 10일이면은 10일날 내 월급이 100만원이라서 100만원을 다 받으면 좋지만 어차피 100만원 오늘 아침 10시에 받으나 오후 6시에 받으나 똑같이 돈을 받는 건 맞는데 아침 일찍 월급을 받고 시작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녁 때 오후 늦게 회사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회사도 있었는데 방 같은 데는 전날 월급 들어오기 전날에 칼같이 급여 명세서가 메일로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급여가 칼같이 딱 들어와요. 오전에 보통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사소한 스트레스 하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이 정도가 제가 장점인 거 보니까 뭐 엄청나게 회사 자체가 장점이 많다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복지나 이런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나름 장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셔틀버스 준 제공한다거나 식사 제공한다라던가 뭐 여름에는 얼음물이랑 아이스크림을 제공해주고 겨울에는 핫팩 이런 거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명절에 추석 설날에 보너스로 10만 포인트씩 준다라든가 이런 게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게 나은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복지라든가 더 많은 혜택들이 있으면 좋지만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뭐 기타 등등의 이것저것 많은 복지로 하는 게 있는데 뭐 사이버 대학 뭐 장학금 제도라든가 뭐 어학 수강 무슨 지원 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장점으로 느껴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단점이 없는 회사가 없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센터별로 어떤 근무 환경이나 조건의 편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 내에서도 공정별로 그 같은 공정에서도 관리자가 어떤 관리자인가에 따라서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환경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거예요. 업무를 어떤 관리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적응을 해갈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아서 하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센터별로 취급하는 물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센터도 있고 아니면 가벼운 물건을 많이 취급하는 센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건을 들었다 놔야 되고 그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체력이나 건강 이런 것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한 부서, 힘든 부서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공정에 가더라도 어떻게든 육체노동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업무 강도나 이런 게 그날 물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요. 기본적으로 일의 사이클은 업무의 사이클은 있지만 되게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연장하고 좀더 빨리빨리 보채고 이렇게 하는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오늘 진짜 보너스 같은 날이구나, 시간 때우다 가는 날이구나, 이런 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센터에 따라서 공정별로 차이가 심하게 좀 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날은 내가 정말 바빠가지고 우리는 연장도 하고 이런 날인데, 어떤 날에는 나는 정말 할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쪽 옆부서에는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보면은 공정별로, 센터별로 차이가 많이 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말 센터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센터에서는 근무 시간이 뭐 고정적으로 연장 시간을 아예 딱 지정해 놓은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무가 고정은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연장 가능한 사람은 연장을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퇴근하고 이런 선택적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언제 퇴근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집에 갈수 있는데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 의도와 다르게 연장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3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1시간 연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시에 타야 되는 사람이 4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그때도 연장 근무 안 하고 1시간 동안 버스 기다렸다가 4시에 버스를 타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1시간 기다릴 거, 그냥, 그리고 또 1시간 더 근무하는 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는. 자차가 아닌 셔틀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연장 근무를 할수 있는 데서는 부득이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연장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낀 거는 내가 일하는 기본급도 있고 있지만은 일을 하는 시간만큼 내가 돈을 받아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게차 사원이라서 수당도 받고 이것저것 뭐 다른 일반 사원에 비해서는 급여를 좀 많이 받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를 받아보면은 생각보다 체감하는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느 직장이나 뭐 급여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글쎄요. 좀 생각보다 내가 이돈 받고 일해야 돼까지는 아니지만은 항상 늘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일한 만큼 뭐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건 맞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솔직히 좀 이제 세금 나가는 게 4대 보험이나 그러니까 소득세 이런 거 나가는 게 생각보다 꽤 많이 지출이 나가니까 아무튼 급여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체감하는 급여가 적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말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무기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팔이 목숨인 건 똑같거든요. 일단 처음에 입사했을 때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가지고 수습 기간을 통과했을 때 이제 1년까지 근무를 해서 재계약을 한번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2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되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냥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일도 잘 해야겠고 직원들이랑 관계도 괜찮아야겠고 물론 관리자들하고도 관계도 괜찮아야 되고 그 당시에 그 센터의 어떤 일의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인력 상황이라던가 회사의 방향성 이런 것까지도 모두 판단해가지고 뭐 무기계약이 되냐 안 되냐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무기계약이 뭐,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게 아닌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잘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된 사람은 그냥 하니까 되더라. 하지만은, 또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긴장을 놓칠 수 없다 하는 거. 그러면서 또 사람들하고 제가 무기계약이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일반 사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스스로 좀 애사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너 직업이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류회사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아, 나 쿠팡에서 지게차 탑니다. 말하는 거랑,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전부 다 공감을 했거든요. 물류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아 그냥 회사원 다니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쿠팡에서 지게스트합니다 하면은 아, 뭐 좀 약간 낮게 보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이제 우리 팀의 동료분들한테도 제가 몇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공감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쿠팡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는 맞고, 그리고 그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쿠팡을 이용하고 로켓 배송 다 이용할 거예요. 스스로 아, 쿠팡에서 일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 안 하고, 한편으로는 단점이라고도 보여지고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 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왠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뭐 쿠팡이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딘가에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외부에서 보여지는 인식이 썩 좋지는 않고 아쉽다면 아쉽고 안타깝다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진짜 먼지 같은 단점인데, 일단 물류센터가 되게 규모가 크단 말이죠. 작은 센터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는 물류창고죠. 물류창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에서 그냥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나 비를 직접적으로 받는 어떤 외부에서 일을 하는 환경은 아니지만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창고인 거예요. 날씨나 계절적인 환경을 몸으로 바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규모가 좀 센터가 크기 때문에 화장실이 멀어요. 어쨌든 센터에 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부분 바깥으로 사무실이 있는 그런 휴게실이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그냥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화장실까지 가려면은 뭐 짧게는 한 2, 3분, 멀리는 한 5분 이상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5분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갑자기 뭐 좀 속이 안 좋아서 배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는 1분, 2분도 진짜 초를 다투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 배가 아파서 지금 바로 갈게가 안 되나, 미리 준비해가지고 좀 아플 것 같은 대로 하면은 바로 출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화장실이 먼 것도, 저는 화장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멀리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물류센터 안에 창고고 실내다 보니까 안에 먼지나 이런 게 되게 엄청 많아요.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고 나서 마스크를 벗고 한번 며칠 일을 해봤는데 목이 따갑더라고요. 이게 먼지나 이런 거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긴 하는데, 마스크를 써도 어쨌든 안에 먼지나 이런 거를 조금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나서 느낀 건데,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코털이랑 깃발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씻을 때마다 깃발을 기질을 닦아내고 코털도 가위로 좀 자르는데, 확실히 이게 코털이 많이 자란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먼지가 많은 환경, 그래서 기관지나 어떤 호흡기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센터별로 그리고 공정별로 업무 환경이나 근무 여건이나 이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도 있구나,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가볍게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